그래서 오늘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 그 의미를 한번 서두에서 말씀드리고 왜 문제점이 있는 거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건전한 언어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고 결론 삼아서 우리가 방향이 뭐냐, 그래서 그 진단과 처방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거예요. 네. 언어는 바로 우리 인간 생활의 기본 축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제 태어나면서 가정 생활을 하죠. 네. 이제 자라면서 학교 생활로 하고, 네. 또 직장 생활, 또 결혼 생활, 네. 또 취미 생활, 특기 생활, 네. 다양한 인간 생활을 하는데, 네. 그 가장 중심을 흐르는 중요한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네. 근데 언어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마치 물과 공기를 당연한 걸 생각하고 가꾸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물 사 먹어야죠. 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언어 생활도 바로 지금 썩어가고 있다. 네. 근데 그것을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언어는 바로 생사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해요. 네. 비근한 예로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갖기도 하고, 네. 말 한마디에 뭐가 나요? 잘못되면 살인 나죠. 죽느냐 사느냐. 네. 그것이 바로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언어 생활은 바로 우리 그 인간 생활의 축이, 모든 그 인간 생활에 가장 중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고를 지배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좌지우지한다. 생각하는 체계의 도구가 바로 언어예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던지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아주 평범하면서도 중요하면서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그렇죠? 정말 평범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것처럼 어려운 답이 없어요. 평생을 추구합니다. 저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그 실마리를 풀었어요. 우선 시작은 뭐냐? 말부터 풀어야 되겠다. 그럼 나는 누구냐 하고 저는 생각을 해봤더니 일단 내가 살아온 과거의 축적이에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에 그 축적된 게 바로 나다. 그런데 다가 아니라 그중에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것만 나예요. 100년을 살았다 해서 100년이 다가 아니라 그중에서 내가 압축돼서 기억할 수 있는 것. 근데 기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로 합니까? 바로 언어예요. 언어라는 도구를 통해서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 정리된 게 바로 기억으로 남고 그 기억에 남아있는 축적된 게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에 대한 답을 추구하는 실마리예요. 그러니까 바로 언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